5월 미국의 중앙은행 헤드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예상대로 기준금리 50bp 인상하고 양적 긴축 개시를 선언했습니다.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대로 결정됐지만 간밤 미증시는 요 며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3대 지수 폭락을 했습니다. 5월 정례회의 이후에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예측은 불발된 건데요. 월가에서는 최근의 장세를 두고 샤워장에 바보 이야기가 나옵니다. 샤워를 할 때 갑자기 물을 확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놀라서 뜨거운 물을 틀면 또 너무 뜨거운 물이 나와 다시 급히 찬물을 틀어서 결국은 뜨거운 물과 찬물만 반복해서 맞게 되는 이 바보 같은 상황을 말하는데요. 보통은 정부가 경제에 너무 급하게 개입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꼬집을 때 쓰는 말인데 최근에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조금의 방향성에도 크게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급등도 급락도 오버슈팅이란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? 한편 한국은행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네 차례 선제 대응해 왔었는데요. 앞으로 연준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만큼 시나리오상 오는 7월에 한미 간 금리 역전까지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자,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, 또 원달러 환율,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이 또한 고려하고 있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실제 과거 2000년 이후에 세 차례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없었습니다. 당장 미국의 빅스텝의 한은도 금리 인상 따라가야 하고 결국 시중은행들도 금리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.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폭이 0.25%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조 3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이미 지난해 2%에서 3%였던 그 주담대 금리 차에 올라탄 영끌, 비투족들은 7%대에 육박한 대출 이자 부담에 여기저기서 벌써 곡소리가 들려오는데요. 자, 다음 주 우리 증시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부동산 시장 온기가 불어오고 있지만 이 고금리의 저주는 부동산뿐만이 아닌 가계 경제 부실로 이어져서 금리 인상 수혜를 받던 은행마저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